많은 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실 이 디스크에 대해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척추 질환 중에서 뭐 대표적인 질환이다라고 떠올렸을 때는 허리 디스크를 바로 우리가 좀 연상을 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 어떤 질환일까요? 네, 허리 디스크는 우선 이제 엑스레이 그림 보시면 왼쪽은 이제 정상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척추가 약간 틀어져 있고 골급, 이제 뼈가 좀 자란 퇴행성 변화도 보이는데요. 이처럼 이제 척추뼈가 틀어진 경우에 우리가 뭐 근육이 뭉쳤다든지 뭐 쉽게 말해서 담이 왔다든지 이런 증상도 이제 의심할 수 있지만 특히 허리 디스크 있는 환자분들은 허리만 아픈 게 아니고 방사통이 있기 때문에 되게 오실 때 척추뼈가 좀 틀어져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엑스레이를 가지고 정확한 진단은 힘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MRI 촬영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할수 있는데요. 왼쪽 사진 보시면 가운데 이제 신경 통로가 이제 하얗게 보이고 뼈와 뼈 사이에 이 디스크도 수분이 많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것이 정상인데 가운데 그림 보시면 중간에 이제 까맣게 보이는 디스크가 이 수분이 빠져나가서 퇴행성 변화가 생긴 디스크인데요. 이러한 약해진 디스크가 신경 통로 쪽으로 밀려나온 경우가 많고 이러한 질환을 이제 허리 디스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14분이에요. 저희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지금 병원이 문을 열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가 척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허리나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좀 일찍 잠에서 깨신 분들이 이 방송을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제 병원 문을 두드리기보다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좀 고민에 대한 답을 좀 얻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때는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서울 지역 02-3772-9433, 3772-9459번 두 회선의 전화를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의 고민이 들어와서 저희가 전화 연결 후에 다시 좀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엄마가 좀 나이가 있으신데, 병원은 안 가시려고 그러는데, 잘때 허리가 너무 많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평소에도 좀 걸을 때도 다리가 좀 저림이 있어서 많이 못 걸으시는 것 같은데, 엄마는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냥 뭐 이렇게 지내시겠다고 하는데, 75세셔요. 나이가 있어도 수술이 가능한지, 그래서 그것도 하면 어느 정도 회복하는 데 걸리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혹시 어머님께서 그 보행을 하실 때 어느 정도나 걸으시고 좀 불편하실까요? 엄마가 좀 걸으면 그래도 조금 걷긴 하는데, 뭐 공원 같은 데 가면 조금 있다가 앉아 계시고, 저희랑 뭐 어디 움직이시고 하면 같이는 아니고 조금 좀 걷다가 그냥 어디 벤치 같은 거 찾으세요, 계속. 쉬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지금 75세의 어머님께서 이제 보행을 조금 어려워하시고 통증이 있으신데 수술이 꼭 필요한지 원장님과 좀 상담을 나눠볼게요. 네, 먼저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75세시고 또 증상은 이제 허리도 아프시지만 보행이 좀 힘드신 특히 이제 다리 저림도 심하시고 가다가 좀 쉬어야 되는 그런 증상이 있으시고 그래서 특별히 지병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이제 혈압이라든지 당뇨도 이제 그 수치가 잘 조절된다면 뭐 이제 치료를 이제 가능한 치료는 가능한데요. 일단 의심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척추관 협착이라고 이제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서 생기는 증상이 의심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정확한 진단과 이제 진단이 필요 우선적으로 진단이 필요한데요. 네. 일단 이제 약물 치료라든지 뭐 주사 치료 이런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우선 할수 있겠고요. 그런 치료에도 증상이 이제 계속되시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많이 했는데 요즘엔 이제 비수술 치료로도 특히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술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어머님께서 지병이 있으실까요? 네네, 아, 고혈압이 고혈압 약 드시고 있으세요? 계세요. 아, 그럼 고혈압 약을 지금 드시고 계시는데 끊어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끊고 고혈압 약 계세요? 중에서 이제 혈전 용혈제라든지 그런 약들이 피를 묽게 하기 때문에
수술 전에는 대개 일주일 정도 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시술을 할 경우에는 그런 기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술도 그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약물 같은 경우는 수술하기 전에 일주일 정도 끊어주시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보전적인 치료로도 뭐 시술이라던가 주사나 약물로도 조금 호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제 이 시청자님이 그 협착증에 수술이 아니라 시술을 하게 된다면 협착증에는 어떤 시술들을 좀 행하게 되나요? 네, 요즘 이제 많이 하는 시술 중에 경막의 신경 성형술, 경막의 신경 성형술 이런 시술을 많이 하고요. 이 시술의 장점은 이제 시술 시간도 짧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을 끊을 필요도 없고 시술 후에 하루 이틀 안에 이제 일상 생활이 이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세 많은 분들은 수술이 아니라 이런 시술을 하면 훨씬 더 좀 부담이 없으시겠어요. 네, 약을 그렇습니다. 드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디스크 내용 조금 더 살펴드리고 다시 한번 또 여러분의 고민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을 생각했을 때는 내가 허리에 디스크가 있으니까 허리가 아프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리 저림이라든가 다리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아픈 거죠? 네, 우선 사진을 보시면 이 척추를 이제 위에서 쳐다본 모식도인데요. 네. 왼쪽은 이제 정상적인 모습이고, 이제 오른쪽은 파란 부분이 이제 추간판, 이제 허리 디스크인데요. 디스크를 이제 둘러싼 이제 질긴 섬유태가 이제 손상이 되면 안에 있는 이제 수액이 빠져나오면서 이 뒤쪽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주변의 염증 반응과 이제 부종, 압박에 의해서 다리로 가는 이제 신경이 눌리니까 이제 허리 통증 외에도 다리로 가는 방사통이 이제 생기게 되고, 심하면은 이제 근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마비까지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허리 통증 외에도 다리까지 오는 방사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허리는 하나도 안 아프다. 그냥 허리 디스크로 진단을 받았는데 나는 허리는 하나도 안 아프고 다리만 아프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이런 경우에도 수술이 필요한 분이 있을까요? 네, 이제 맞습니다. 허리 통증이 되게 없는데도 이제 방사통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다른 이제 원인도 이제 고려해야 되겠지만 네. 어느 정도 이제 확진이 된 상태에서 특히 허리 통증에 이제 다리 쪽으로 통증이 심하다든지 저리고 이제 보행이 이제 힘들 정도로 이제 당김 심하고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마비와 같은 이제 근력 저하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이제 시행해서 신경을 빨리 풀어주는 게 좋고 네. 만약에 이제 그런 시기가 늦어지면 이제 재활에도 이제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허리 디스크가 자세와 상관없이 허리부터 발까지 통증과 저림을 느끼고 또 허리를 굽혔을 때 아프다고 하니까 지금 방송 보시면서 시청자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좀 진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허리 디스크로 진단을 받거나 혹은 진단을 아직 안 받으셨지만 자체적으로 아, 나 디스크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이 병원을 가기 무서워하는 이유는 이거거든요. 이제 병원 가면은 무조건 수술하라고 한다더라. 디스크는 수술을 꼭 해야만 한다더라. 안 그러면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진짜로 수술을 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진료 중에 10명 중에 사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1명에서 2명 정도라고 이제 통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에서 20% 정도. 네. 그래서 대개는 이제 평소에 이제 척추의 근력을 강화하는 예방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증상이 있더라도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주사 치료 등의 보전적 치료로도 호전 가능합니다. 이런 이제 치료에도 증상이 이제 계속되시는 분들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경막의 신경 감압술 등의 이제 시술을 통해서도 증상 호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다만 마비가 진행하거나 이제 비수술 치료에도 자꾸 재발되시는 분들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대개 이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로 적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수술 없이도 이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허리 통증을 겪고 있는 환자가 10분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이제 8분 정도는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비수술적인 치료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원장님께서 좀 추천하는 비수술적인 치료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 병원에서 많이 하는 치료 중에 경막의 신경 성형술 또는 신경 감압술이라는 이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 환자에 있어서 그 시술하는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신경을 둘러싼 막을 경막이라고 합니다. 경막 외 공간 쪽으로 가느다란 이제 카테터, 가는 관을 통해서 디스크와 신경이 만나는 유착된 부위를 풀어줘서 약물을 주입해서 염증과 이제 부종을 완화시켜주고 이 주변의 혈류를 이제 개선시키면 디스크가 흡수되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치료가 요즘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막외 신경 감압술, 신경 성형술이라고도 하는 이제 사진과 함께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는데 치료 효과 같은 경우는 환자분의 나이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로 이제 50대 이상의 환자들에게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척추관 협착증 어떤 질환인가요? 네, 협착증은 오른쪽 사진과 같이 디스크가 이제 하얀 부분이 거의 다 없습니다. 이제 퇴행성 변화가 전반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 사진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실 걸로 이제 추측이 되는데요. 특히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오면 그 주변 조직도 굳은 살과 같은 이제 조직들이 이제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척추 관절, 후관절 주변에 있는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 통로가 좁아지는 이러한 이제 질병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이제 합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볼까요? 네, 이 단면을 보시면 왼쪽 사진에 비해서 오른쪽은 이제 신경 통로 가운데 세모로 보이는 신경 통로가 이 주변 이 조직에 의해서 좁아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가운데 이제 신경 통로 외에도 양쪽으로 나가는 신경 가지도 압박을 하게 되면서 허리 통증 외에도 이런 다리 통증, 저림 그런 이제 증상들을 호소하게 됩니다. 보행 장애로 10분을 걷기가 힘들다라고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적혀 있었는데 디스크와 협착증을 이제 원장님께서는 뭐 사진을 보시고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바로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는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둘 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방법이 있나요? 네, 이제 허리 디스크는 우리가 자세와 상관없이 허리부터 발끝까지 통증과 저림을 많이 느끼십니다. 특히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또는 이제 앉아있을 때 허리 디스크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반대로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신경 통로가 넓어지면서 증상이 좀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누워있을 때는 되게 이제 증상이 없고 걸으면서 가다시다 하는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요즘은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디스크와 협착증이 같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증상만 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밀검사, 특히 MR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협착증이고 디스크고 둘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또 두 개가 동반돼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이제 허리를 조금 굽혀보거나 아니면 허리를 좀 폈을 때 이 통증이 어떻게 되는지 구분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아쉽지만 이제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 들어볼까요? 네. 허리 디스크처럼 이제 협착증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대개는 어느 정도 적응을 하신 경우가 많은데 특히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약물 치료 등의 이제 보존적 치료에도 이제 증상이 개선이 되지 않고 특히 이제 주사 치료나 비수술 치료에도 증상이 이게 계속 되시면은 수술적 치료를 이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수술이 필요한
그 보행 장애가 있는데요. 네. 걸으면 이제 다리가 당기고 저려서 힘들고 끌면서 걷는 분들 쩔뚝거리고 특히 이제 10분 이상 걷기가 힘들다든지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자꾸 앉고 싶다든지 자꾸 뒤뚱뒤뚱하고 빨리 걷기가 힘들어서 잘 넘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특히 수술적 치료도 고려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